2021 바르게 살기 운동 충남 회원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뜻을 모았는데요. 조은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0일 보령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2021 바르게 살기 운동 충청남도 회원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충청남도 협의회와 보령시 협의회가 주최 주관한 이번 대회는 바르게 살기 운동 창립 32주년을 맞아 도민과 함께한 32년 저출산 극복은 충남형 더 행복주택으로 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동일 보령시장, 도내 15개 시군 바르게 살기 운동 회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대회는 식전 공연과 2022 보령 해양 모드 박람회 및 바르게 살기 운동 충청남도 홍보 영상 상영에 이어 유공자 표창,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충남 도정에 400 목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또 반드시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될 과제인 우리 극심화 사이 양파를 대서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들자.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어르신의 큰 충남을 만들자. 또 국가의 난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IQ 있는 충남을 만들자. 또 나가서 기업과 이런 충남을 만들자는 4대 목표량 에서 지난 3년 6개월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만약 충남도정이 커다란 성과가 있고 나름대로 알찬 결실을 맺었다면 여기에 함께해진 바르게 살기 형님들이 관심과 성원 덕분에 참석하고 이 자리를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앞으로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바르게 살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하고 충남 도민들이 화합하여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